네, 여기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나주 이불집에 왔습니다. 이불이 굉장히 많네요. 이 이불이 다 해외에서 직수입한 명품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불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불집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기 하늘이가 지금 이불 한번 둘러보러 왔다가 바로 앉아버리네요. 네. 저렇게 새 이불 위에 앉아버리면 바로 사야 되는데, 하늘이가 알고 앉았는지 모르고 앉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불집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이가 이불 사러 왔다가 그냥 새 이불에 앉아 있는데 돈 주고 사야 되나요? 네, 알바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지금 돈안 내고 그냥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알바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불집 알바로 알려진 우리 춘식이 지금 카운터에서 자고 있네요. 나주에서 제일 크고 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이불집 왜 알바가 자고 있을까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럴까요? 우리 영신이한테 왜 알바가 자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어서 쉬는 날인데 그래서 손님이 없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하늘이가 새 이불 위에 앉아있다 갔는데 돈 받으실 건가요? 하늘이 백수라서 돈안 받는다 합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 아무리 백수지만 자존심 상하게 돈안 받는다고 하니까 하늘이 하루 일해주고 오면 될것 같아. 하늘이가 자존심이 상해서 하루 일해주고 할까요? 알바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알바 자고 있는데. 알바 일도 안 하고 자고 있는데. 네, 이상으로 전국에서 제일 큰 나주 이불집 영순이 사장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